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창조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창조한 걸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냐면 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분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물려줄 자기 아들, 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속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나선 은하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는 나선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우주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선 은하계는 점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선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왼쪽 팔에 있어요. 근데 이 나선 은하계에서 태양계를 점으로 찍어요. 자, 점에 점을 두 번 찍었잖아요. 태양계에서 이 지구는 점을 찍어요. 세 번 찍었죠. 지구에서요, 대한민국은 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우리가 다녀보면요, 제법 커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만약에 나타내려 그러면 점을 딱 찍어야 될 거예요. 점에 점을 다섯 번 찍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는데 그 흙을 영어 성경에 뭐 dust 나와 있어요. 먼지, 여기 빛이 쫙 비치면 뭐 수많은 먼지가 날라다. 그걸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없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주님께서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놈보가 아카오 결혼 종아 그 한 문화를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이 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 열 고을을 원어 뜻으로 뭐 열 배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이렇게 생겨도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광주 땅 다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 같은 배를 열 개나 준다 그래도요.
좀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할머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종을 준 자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그러면 구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에게 구하라 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대로 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구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다스릴 실력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욕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보세요. 다 뭐 하다가 잘못되면 싹 대통령 탓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하다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아니 뭘 하다가 다 안되면 대통령 욕을 하는 거야.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가 이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이었대요. 그렇게 하다 대통령 됐잖아, 그죠? 대통령 되고 나서 우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내가 잘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진짜 길이 대통령으로 통하잖아, 그죠? 이게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진짜 실력이 없으면요 나라 망쳐요, 망쳐. 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줬는데 이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별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면 다스릴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구하여도 이 다스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 그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뛰어난 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나중에 그가 반역을 해서 대단한, 그리고 나중에 그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은, 여러분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실력 있고 좋은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세바라는 첩으로 말미암아 낳았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왕위를 이 솔로몬에게 물려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만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본 산당에 올라갔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 일천일을 기도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소와 양과 이 번제를 일천번 일천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요, 이게 실력이 없이 왕이 되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 앞에 내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이 종기와 그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모든 것까지도 그에게 더하여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윗의 왕국은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다고 아멘 좀 하다 말려. 예, 아멘 하여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우리에게 근시와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내놨어요. 여러분 전혀 걱정, 아니 나는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죠. 아니 우리가요 솔직히 실력 없는 거 알아요. 아니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겠죠.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진짜 수학은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만 나오면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 뭐 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다 계산해보고 하다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일 오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이 언어에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게 영어를 잘 못해요. 내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앞니빨이 두 개 빠졌어요. 이 사고로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 그냥 있으니까 아니 그 아이가 이빨이 빠졌으면은 금방 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헤어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앞에 큰 이빨 두 개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도 제가 놈한테 기회를 주고 살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하니까요 6학년인데 도시로 전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도시로 내보내면 이빨을 헤어가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앞니빨 두 개도 없이 도시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럼 나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자 곧 중학교로 가잖아요. 중학교 가면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I am Tom, I am student. 이거부터 나왔거든 우리는. 그런데 이게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니빨이 두 개가 없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어 선생님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옛날에는 I am Tom 안 하고 I am Tom 그러고 이분이 영어 실력이 거의 없어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영은 안 가르치고 도시락 검사하고 손톱 검사하고 머리 검사해가지고 날마다 도시락 안 싸운다. 그런데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 가운데 5일이 영어가 들었는데 영어 시간마다 선생님이 때리니까 와 그냥 영어 시간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씩 맞고 손 들고 그래도 뭐 집에 제가 또 우리 시골의 부모님 걱정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그때도 이빨이 앞에 두 개가 없어요. 지금 생각한 게 제가 끔찍한 거예요. 그때는 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2학년 올라가니까 여성생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영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2학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이빨을 헤어준 것 같아요. 와 내가 지금 그러고 그냥 그리고 영어를 그 뒤에 하려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문장을 다 외우고 그런데 영어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제가 매달 세계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영어를 제대로 잘 못하는데 매달 이제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저 혼자 다닐 때도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전혀 제가 걱정하지 말아 가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통역하러 다녀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영어 통역하는 사람 붙여가지고요 복음 전하러 다녀요. 제가 중국어를 거의 못해요. 그런데요 중국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 다 전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못하고 뭐 외국어를 못하고 전혀 걱정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승리에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하나님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모든 것 다 붙여가 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실력 없고 아니 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우둔해지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그냥 믿고 구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실력을 주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에게 줬던 그런 지혜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왜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해보십시오. 진짜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다스리기가 힘들잖아 그죠? 자녀 몇 명 안 되는 그것도 진짜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주님이 그래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주님이 그럼 직접 오셔서 하느냐? 이제는 성령 시대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이 성령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마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누가도 누가복음 지금 11장 9절에 13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종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까지만 썼어요. 근데 누가는 좀 더 깊은 데까지 갔는데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하라, 떡을 구하라, 돈을 구하라, 출세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뭘 구하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뭘 찾아라는 거야? 뭘 두드리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안 구해도 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그죠? 아니, 안 구해도 주면 될 건데? 제가 한두 번 해봤겠어요. 이 중고등학생들 집회들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성령을 안 구해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가라 해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수련을 가가지고 막 물놀이나 가고 싶고 뭐 도박이나 뭐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 뭐 이렇게 집회를 오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 진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방언을 하고 이들이 5분, 10분을 기도 못하던 아이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씩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한 달에 안 됐어요. 아무도 안 해요.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죠. 그러니까 왜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이 가서 묻어놨냐? 경상도 말로 삐껴서 그랬대요. 이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지는 한 달란트 줬으니까 그죠? 기분 나빠서 가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본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저는 숫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약 34kg 돼요. 좀 놀랄 이야기하면 좀 놀라세요. 금덩어리 34kg을 여러분 한 개씩 주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 들고 진짜 집에 돌아가기가 그죠? 지금 시가로 팔아도요 한 20억 정도 돼요.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금 34kg씩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서 뭐 할 거예요? 할 거 진짜 많아, 그죠? 뭐 지금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 부엉이에다 땡 잡는 거예요, 그죠? 금덩어리 오늘 저녁 안 온 사람들아 오늘 저녁에 34kg짜리 한 개씩 받아 다 돌아갔다 내일 저녁에 가득 찰 거야. 강주 시내 소문이 나가지고 안디옥 교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사방팔방에서. 근데 그런 일은
그런데 금 34kg 가면 안 돼. 그런데 제가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 성령을 주는 게 더 좋아요, 금 34kg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속에 성령을 잘 모르겠고 금 34kg. 근데 아이들에게 자 금 34kg씩 줬어요. 들고 가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롱에 여놓고요, 그냥 방에 구석에 던져놓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도 되면요 금 34kg 주면 이게 신나는 거예요. 절대로 방구석에 가서 던져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또 34kg 내일부터 안 오고 그까 쇼핑하러 다닐 사람, 하여튼 이걸 가지고 뭘 해도 뭘 해요. 왜? 이 금 34kg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요,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능력의 행함의 연사, 믿음의 연사, 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능력의 행함과 이 온갖 은사들을 다 주는데요, 이 은사들이 뭐 하는지를, 뭐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장롱에 묻어놓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 가치를 알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지 않냐고는 마귀한테 백전백패예요. 막 그래서 마귀한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가서 얻어 터지고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주여 이번 주에도 터졌나이다, 주여 이번 주에도 넘어졌나이다,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가서 얻어 터지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또 죄를 지어. 여러분 자식이 날마다 가서 얻어 터져가지고 또 실패했나이다, 또 망했나이다, 또 넘어졌나이다 그래 와서 날마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나갔어요, 승리하고 오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기는 자 이기라, 이기는 자 이기라, 이기는 자 이기는 상급을 주기를 원한다래.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원수 마귀하고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서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군병, 이 유대 군병들이 그들 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500명 모였던 그들이 거기 있으면 진짜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380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한 것까지도 아는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집회들 내보면서 그냥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나중에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들이 또 가서 세상이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혹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교회로 가면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할 필요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성령이 귀한 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이번에도 이 집회를 두고 맨날 며칠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묻게 된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기도 저 안에 하나 어머니 되는 거죠.
1907년 또 평양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 그때 성령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인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제가 이게 어머니 나서 주님께 묻게 된 거예요. 주님, 1907년도 그때는 성령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성령이 강림하여서요 평양의 거의 80%가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런 부흥이 왜 강주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 강주는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907년도 그때는 우리가 이미 1900년도 나라는 거의 기울어져 버렸어요. 1905년도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거의 망해, 10년도 우리가 합방이 됐지만은 이미 망했어요. 나라는 망해버리고요.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원래 따라서 주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고 이들이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 깔끔한 심령에 나라는 빼앗겨버렸지, 군대를 해산됐죠, 왕은 도망갔지. 이건 그냥 지금 그런 조금 조짐이 보여요. 이게 나라가 이러다 잘못 망할 것 같잖아, 그죠? 이게 지금 위험한 수위에 있잖아요. 야 이러다 공산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쇼핑 다니는 아줌마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청와대 옆에 가서 최초의 삶을 지금 구하잖아, 그죠? 오전에도 그랬던 진짜 20만, 20만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못 깨웠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세운다고 이 주사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때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할 때는 주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분.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너희가 갈급함이 적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오늘 저녁에도 안 오고 있는 분들이 성령님을 안 받아도요, 성령님 없어도요 살만 해요.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도 되고 뭐 잘 안 주시려면 뭐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이 원수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는데 진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얻어 터지고 날마다 이 사단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별로 기도도 안 해도 뭐 사단한테 별 지장이 안 가니까 사단이 그냥 살 만큼 놔둬요. 적당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만약에 정말로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그러면요 성령이 강타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한다고 열망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간절히 찾죠. 가서 물이 없으면요 또 찾고 물 찾을 때까지 이 사슴은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자녀를 4살 때 대전에 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출퇴근을 했는데 서울에 아침에 갔는데 이 점심시간 거의 11시 한 반이나 돼서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한테, 그 둘째가 4살이었는데 남자아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한번 연락해봐. 교통사고 혹시 나서 병원에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나 어디 경찰서나 한번 신고해보고. 그런데 한 시간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 다 연락해봐도. 그때 내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보통 한 2시간 걸린대요. 티코 게이지가 160밖에 없거든요. 한 180씩 밟아가지고요, 한 시간 만에 대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소방서, 경찰서, 뭐 어디 다 찾아도, 야, 이거 들림받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없으니까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뭐 물 마실 수도 없고, 좀 앉았다 쉬었다 찾아야 실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저녁때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날이 어두워도 가는데요, 진짜 속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가서 아이고 한심 자고 내일 찾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여보, 일이 힘든데 우리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찾자, 그게 돼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갔는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혹시 유괴에 가서도 그 아이 영혼은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되더라고요. 애를 그래도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아스팔트에요, 제가 엎드렸어요. 통곡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성령님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맞죠? 그 성령님 모르는 게 없잖아, 그죠?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그죠? 저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면요, 그런 기도 했잖아요. 성령님, 그 물건이 성령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를 찾게 해주시면요, 제가 성령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고 나면요, 곧 찾을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성령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성령님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싶으면 그 아스팔트에요, 성령님, 울면서요, 이 성령님,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성령님 아시잖아요. 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성령님, 내 아들 찾아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던 아들들 찾아드릴게요. 그 말이 입에 탁 나왔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이분이 못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밥 한 그릇 먹고 좀 놀다가 하자, 그 소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 그래서 하나님, 솔직하게 그때, 솔직히 제 아들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야 될 건데 솔직히 내한테 숙여둔 게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고, 하나님 내 아들 찾아주면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찾아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요 5분 만에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 그 기도하고요 진짜 눈물이 흐르고 그냥. 그런데 그 내 앞에 얼마 안 돼 식당에서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유치원 문을 여는 게 4살짜리가 뭘 압니까? 따박따박 걸어나. 지금 애가 1m80도 넘고 진짜 지금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4살 때는 더 잘생겼어요. 코가 우뚝하고요, 이게 보면 애들이, 사람들 입을 안 대려.
그러니까 얘가 문이 열렸다 벅다벅 걸어 나오니까요. 식당 아주머니가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애들 안고나오고 누구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뭐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거요. 조금 있다가 얘가 앉아 정신대가 되니까 피곤하니까 자니까 그 방에다 이어놓고 자기는 그냥 식당 일을 한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잘 잊어버리잖아, 그죠? 뭐 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그다음 잊어버리잖아요. 애가 방에 자는 줄도 모르고 식당에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 찾고 그런데 앉아 얘가 한심히 실컷 자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고 나오니까 우리 아줌마가 그때 애가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인지 신부 데리고 나온 거야. 그때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지니까 앞에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래 애 찾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 딸 안 찾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약속했던 걸 지켜야죠. 하도 제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코가 닦여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하든 안 하든 저는 해야 돼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내 아들 찾아줬는데, 그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을 때까지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전국을 제가 그 보니까 그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그 뭐 말 타는 거 있잖아요. 애들 그 놀이 그걸 리어카에 끄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전단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을 봤어요.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리면요 평생에 찾겠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그 마음을 조금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를 잠시 그는 곳에 우리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 안 잊어버리봤다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며 그래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저 요동수용소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오토 윈버라는 그 미국의 청년이 갔다가 포스트 한 장 떼가지고 북한에서 잡아서 나라 전복범이라 해가지고 평생 교화소형을 해가지고 감옥에 이어서 얼마나 고문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아이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김정은이는 식물인간이 됐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쉽게 지는 배트지 먹고 진짜 나쁜 지가 무슨 건세로, 그죠? 저 북한 땅을 김정은이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 2,500만의 백성은 김정은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가 무슨 건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죽여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경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뭘 할까 싶어서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찰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둑놈 보고 잡아야죠. 그만두라 그래야죠. 명령을 해야죠. 여러분 아들 딸이 만약 요동 수용소에 가서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목사님 좀 짧게 해가지고 한 9시 반에 돼서 꼭 마쳐야 됩니다. 그러겠어요? 제가 요독수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2시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자, 오토 윈버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여기 왔어. 그런데 북한에 요독수행에 있는 오토 윈버를 위해서 우리가 12시까지 기도합시다.
아니요, 이분은 12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럴 거예요. 밤 철회하자 그러면 이분은 너무너무 기뻐 철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게 안 갔다고요. 목사님 왜 그리 길게 해요? 아니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꼭 하나님이 응답을 해 줍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내 너 아들이 그곳에 가 있어봐라. 네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로,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간구하지 않겠어요? 주여! 주여! 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시간씩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4시간 기도하면 진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정신 먹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눌룰랄라하고 이제는 4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재미있게 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왔을 때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고 밥 먹고 가는 거 보니까 룰룰랄라하고 하던데 당신 아들 딸이 요독수용소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럼 4시간 마치고 나서 밥 먹고 룰룰랄라하고 가겠어요? 가면서요. 또 가기는 가야 되지만 가면서요. 주야 주야. 저녁에는요 주야 주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예요. 이 집안에 있던 형요, 아버지 내가 양치고 소 먹이고 밥 메고 논일하고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을 없거늘. 그래서 그죠? 착한 아들이죠.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고요, 감상 꼬박꼬박 했고요, 성경금도 했고요, 건축원금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내가 아버지 얼마나 예배를 한 번이나 빠졌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만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소 잡아주네요. 그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없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는 그가 가서 동생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러 가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냥 그 창기하고 재산을 다 어딘데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발로 데려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당자예요, 당자. 내가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가 당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저 위에 2,500만이 물이 없어 가늠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울여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내 아들 딸 아니라고 발 뻗고 그냥 편하게 잠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조금 길어지 뭐 구시렁구시렁거리고. 당신 아들 딸들이 그것에 있다고 해봐요. 저 어제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통곡이 나는 거예요. 제가 23살, 4살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북한에서 영양실조를 내가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나라 경찰 특수경찰들이 안대하고 포박해가지고 끄다가 판문점에서 돌려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기 아들 딸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 딸은 중요하고 그 아이들은 중요하네요. 여러분 아들 딸 곁에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 띠라도 띠고 가서 청와대 앞에서 떼굴대로 굴러서 때도 안 했겠어요? 내 아들 딸 아니다고. 청년들이 그런 뿌리를 보고 외치지 않는 게 살았다나 실상 죽은 자죠. 말 살아있는 자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고 옳은 것은 옳다 그래야죠. 그게 내한테 지금 안 일어난다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데 침묵하는 자가 불의를 동조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걸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도 와서 목사님 좀 전화라 내주세요. 좀 같이 울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들 딸 아니라고 그냥 저들이 잘못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토인버 아버지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불련할 때까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련한데 식물인가에 내가 왔어. 그래가 6일 만에 죽었어. 여러분 아들 딸이 그렇게 있다가 나와서 식물인가에 되어 나와서 6일 만에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 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토인바와 같은 장년들이 저게 얼마나 지금도 죽어가고 이 사탄한테 잡혀서 압제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아들 아니라고 내 딸 아니라고 우리는 침묵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겠어요? 이걸 알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 침대에서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산에 가서 그 추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그렇게 산에 안 가고 그렇게 별종처럼 안 믿어도 하나님 다 들어줘. 그래서 내가 야 네가 3시간씩 4시간씩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소리 하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날마다 족구하고 놀러 다니면서 난 네 말 믿을 수가 없다. 예,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렸다, 우리가 모여서 부엉이 한번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러지고 우는데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능으로 힘을 안 되잖아요. 저 북한을 김정은이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러다고 가서 뭐 미사일을 쏘겠어요. 저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저 북한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서도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가 없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당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 내가 통일을 오늘이라도 주고 싶은데 통일이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만은 자 우리가 사니까 형님이라고 해봅시다. 북한은요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재산 절반씩 나눠줬잖아요. 저들은 그 재산 다 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 있었고 완전 딱
돼지가 먹는 점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게 없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남한으로 오고 싶어요. 근데 남한에 있는 형이 저 동생이 저래 있는데 저 동생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또 나눠줄지 몰라.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저기 산발이 무너지고 내려오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기 좀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저놈들이 내려오면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내놔야 될지 몰라요. 독일은 서독이 이 동독보다 다섯 배나 많았어요. 그리고 딱 그래서 동독 서독 사람 다섯 명이 서독 사람 한 명을 먹이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산술적으로 그냥 5천만이고 저들은 2,500만이에요. 두 명이 한 명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 재산 절반을 팔아야 저들을 먹여요. 여러분 이 남한의 사람들 북한 내려와가지고 자기 재산 절반 내에서 통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 교회는 하고 싶냐? 그럼 제가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 대답 안 하되 속으로 대답을 해도 돼요. 자, 여기 안디옥 교회 저 2층도 좀 비어. 그런데 이번 주에 목요일 좀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부흥회를 마치고 산발이 무너져버렸어.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번 주일에 강주에 여기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드려야 될 정도로 가득 딱 1, 2층 다 차서 좋겠죠?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 박영호 목사님 자 1부, 2부, 3부, 5부까지 이제 가득 찼는데요, 여러분 식당이 비상이 걸리겠죠, 그죠? 이 다 먹여야 되잖아, 그죠? 뭐 아니 저 강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오는데 일부 예배 밥 안 먹고 하잖아, 그죠? 이번에 보니까 뭐 7시 10분인가 뭐 드리는데 밥 안 먹고 가다 2부도 그냥 안 먹고 가는 것 같아요. 3부 드리는 사람들은 먹지.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은 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1부부터 5부까지 이 밥을 다 먹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저녁 예배 7시 반 드리고 거의 뭐 한 9시나 되면 집에 돌아갈 거죠, 그죠? 그런데 요 1부부터 5부까지 돌았던 북한에 왔던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교회 참 잘 지어서 여기 뭐 잘 데가 많더라고요. 다 자야 돼. 그러면은 자 점심만 먹이면 돼요. 저녁도 먹여야 돼요. 저녁도 먹여야 되죠. 그러면 뒷날 아침은요? 또 먹여야 되겠죠. 여러분 일주일만 먹이면요 입에 욕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가 많은데요, 요즘은 그래도 선교관들이 많이 지어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만 해도 선교관이 거의 없어요. 또 선교사들 아이들 많이 놓네요. 4명, 5명씩 보통 놓는데 5명 자기까지 부부까지 7명 오면은 근사님 댁이나 그래도 믿는 집에 가요, 안 믿는 집에 가요?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요 눈치 안 돼요. 아니 믿는 분이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 가족인데 일주일만 아이들 왔어요 먹는 것 먹어대면요 그러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놈들은 내려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맞이할 하나님이 통일을 못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를 다니면서 금식성회를 한 것이 이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가요 20년 전부터 연변으로 이 무산
이 또문 해령 다니면서 탈북자들 해가지고 산성에서 가르쳤는데요. 이들 내 성경 가르치고 하고 뭐 밥 주고 옷 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할, 그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밥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을 잠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일하다가 내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딱 마주치면요, 해요. 딱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눈이 딱 돌아가면 안 하고 눈 마주치면 하고요. 그건 먹는 거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내려와 놓으면요, 교회도 입에 욕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만 하고 나면요, 목사님 저들 다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눈치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통일을 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과 한 명 돌아오는데도 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죽었던 이 동생이 살아왔고 이랬던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탕자 시리즈 2탄을 써놨어요. 아버지가요, 재산을 절반을 또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줄까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재산 절반을 딱 내놓으려 생각하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통일 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재산을 또 나눠. 그런데요, 이 형이 잘 모르는 게요, 아버지 재산은 무한대예요. 반 나눠줘도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이 형은 모르니까 나눠줬어요. 아니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동생이 재산을 또 다 팔아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놈의 새끼 나눠주지 마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당장 왜 또 팔아갔는지 압니까?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깥에 나가 돌아온 당자 아니에요. 맞죠? 또 대답 안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대부터 믿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아담부터 집 나갔던 거고 다 당자처럼 돌아왔어요. 왜 이 동생이 또 집 팔아 나갔냐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지 하나만 잃어본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집 나가보니까요, 집 나가지고 탕자같이 사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 그 아버지가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가 탕자짓을 해놓으니까 탕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재산 팔아가지고요, 자기 친구 탕자들 다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지냈더만은 몇천 명, 몇만 명이 탕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두 번째 이 아들이 왜 재산을 팔아 나갔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지 그 재산 좀 그래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한 개도 빈손으로 왔고요, 빈손으로 가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준 거 이것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은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뒷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게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그게 없이는 도저히 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동가 이 성령님 하나님을 개마히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돈을 더 귀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더 천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든지 돈을 더 천하게 여기든지 하나님과 돈을 개마히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목사님, 목사님은 돈 없어도 살아야. 내가 그랬어요. 예, 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요 0.1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요 바보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돈도 있고 영광도 있고 부귀도 있고 존귀도 있고 다 있어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돼버리면 하나님께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 여러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구하고는 절대로 이 원수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하고요 여러분 자손도 당하고요 이 나라도 당하고 열반 다 당해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원수 마귀한테 다 당해요. 그래서요 목숨을 걸고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신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구하기는 구해서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면요 여러분 집에 같이 따라가세요. 아세요?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집사님이세요? 근사님이세요? 예? 근사님이세요? 자, 근사님 남편이 있어요? 혼자세요? 자, 혼자면 더 부담스럽겠다. 자, 근사님이 오늘 집에 가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근사님 집에 일주일만 삽시다 그런 거예요. 먹고 자고 그 그러면 그 사람 제가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요? 뭘 해주는 거나 뭘 신경 쓰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집에 안 따라가요. 그래 걱정할 이유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안 따라가는데 성령님은 따라가세요. 성령님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예.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집에 따라간대 아무도 신경 안 써. 자, 제가 집에 따라갔는데 근사님이 밥도 안 차려주고 저를 신경을 하나도 안 써. 그러면 제가 그 계속 그 일주일 그 집에 살겠어요? 하루 저녁 있다가요 그냥 설정 문 열고 나와요, 그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요 성령님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전혀 집에, 그래서요 성령님이 따라왔는데요 성령님 없는 것처럼요 싸워요 둘이서요. 아, 여러분 제가 집에 갔는데 남편 있는 집사님 근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자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이 제가 따라갔는데 남편하고 막 저녁에 막 여러분 대판 싸울 때 있죠, 그죠? 예, 제가 따라갔는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날 일주일째 싸워. 그럼 제가 그 집에 있겠어 안 있겠어요? 저는 성령님 아니라도요 좀 못겠네. 둘이서 싸우세요. 그러고 나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성령님 없는 것처럼 싸우면요 성령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령님이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시고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 밖에 세워놓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성령님이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서 애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문 두드리는 거. 성령님 밖에 세워놓고 싸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따라가서 싸우지는 안 해요. 근데 가드만 연속곡을 캐가지고 내 연속곡 보고 나하고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제발 모시고 가서 성령님 좀 대접해 드리세요. 좀 대하고 좀 묻고 그분께 좀 배우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러 왔는데 끙끙거리고 하나도 도움을 청하지를 안 해. 그래서 그분이 있다 있다가요 그냥 조용히 나와. 이 귀신은 나갈 때 감을 지르고 발자라고 나가요. 그죠? 안 나가 못 나가 뭐 무슨. 근데 성령님은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서 성령은 소매라는 불이라, 두 가지 이 제약을 태우는 불이라 그런 뜻이 있지만 조용하게 그냥 소멸이.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안 가실라 그래요. 한두 번 속한 게 아니거든요. 와서는 주야 오시옵소서, 주야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해놓고 가면은 같이 가지도 안 해. 앞서 그냥 가가지고 따라오시는지도 모르고 가서 문 닫아버려. 성령님이 바깥에도 내가 따라왔으니까 문 좀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니까 솔로몬이 그죠? 술라미가 삐껴가지고요 가서 문 닫고 아내가 디비 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밤새도록 바깥 두드려. 그래도 두드리다 야 이슬이 내려가 내 머리에 이슬이 다 내렸다. 그래서 밤새도록 안 열어주니까 솔로몬이 가서 그러고 술라미가 잠이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솔로몬이 없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내 님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렇지. 좀 제발 그러지 말고요. 솔로몬하고 술라미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은요 시기하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가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모한다는 말을 경한 줄로 여기느냐. 예, 9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헌금하신 분들은 또 가실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가셔도 됩니다. 성령님도 가실 때는 조용하게 가시거든요. 가셔도 되고요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또 좀 더 그럴 분들은 있다가 그래도 뭐 내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밤새도록은 안 할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전에는 제가 마칠 테니까. 아니 새벽에도 해야 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의 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좀 보험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 안 하면은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처럼 집 밖에 나간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통일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절반 딱 내놓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두 배씩 만들어줘요. 제가 오늘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에 가면은 제가 4월달에 보통 필리핀에서 가는데 망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아까 찬양 인도한 친구요 목사님인데 너무 망고를 많이 먹고 망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 이게 망고 배다. 근데 어느 날 필리핀에 간대 망고가 없어요. 아니 그 많던 필리핀에 망고가 왜 없어졌는가. 그래가지고 별로 못 먹었어요. 또 좋지도 않는 망고. 뭐.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저 마트에 망고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요만한 거 수출해가지고요 필리핀에 망고 다 사온 거예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30%밖에 안 돼요. 우리 반도체 팔고요, 핸드폰 팔아가지고요, 다 사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되면요, 북한은 한 15%에서 20% 성장을 20년에서 30년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소로스가 자기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였지. 저거는 20% 내지 30%를 한 15% 내지 20%를 20년 내 30년 한다.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 통일이 되면 10% 내외의 성장을 15년 내지 20년 해요. 다 안 놀래. 그런데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요. 지금 우리나라 뭐 1%, 2% 성장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걸 10%, 15%를요, 한 15년 내지 20년 해버리면요, 세계 진짜 2, 3위 국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 선박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요, 양식요, 우리나라 남한에 버리는 것만 북한에서도 한 명도 안 굶어 죽어요. 솔직히 우리 어릴 때 그 이해가 안 됐잖아요. 12시 땡 넘어면 빵 다 버린다. 그죠? 상상을 못하면 그걸 왜 버려? 없어가지고 곰팡이 핀 것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안 갈 때는요, 우리 누나하고 형님은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급식으로 빵을 나눠줬어요. 그때 책 보따리 싸 다녔잖아요. 그죠? 뺀또 이어가지고 가져가져가지고 막. 그때 급식 주고 갈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뺀또도 못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급식 그 빵을 나눠줬는데요, 우리 누나는 나를 업어 키웠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굶고 있으니까 빵을 반쯤 남겨오든지 좀 남겨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누나 오더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도 배가 되게 고팠는지 그날은 고한데 책보따리를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빵이. 나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누나 책보따리에 똥을 팍 싸버리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그 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빵을 안 갖다 주니까요, 우리 누나 책보따리에 똥을 팍 싸버리려고 제가 그랬대요. 그런데요, 저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12시 땡하면 빵 다 버리잖아, 그죠? 그 우리나라 버리는 그 음식만 북한에 줘도 한 명도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놔서요. 여러분 여기 가득 차가지고요, 2부, 3부, 4부 여러분 집에 재산 안 가져와도 돼요.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내 재산 절반이라도 주고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재산 절반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재산을 3배, 5배, 10배로 불려주시고 통일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세요. 아멘. 그러려면은 이게 내 생각,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구해? 그래야 여러분이 이분이 정말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던 건달 같은 놈이 정인들은 딸 주소, 그러면 주요 안 주요? 안 주요, 그죠? 이놈이 진짜 우리 딸을 사랑해서 와서 간절히 구하는 게 진심이어야 돼, 그죠?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 딸부터 더 귀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데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서 애나 콩콩이라 그래요. 안 줘요, 안 줘요. 성령님이 그런다고.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을요, 그리고 그분이 자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요. 그분 오면요, 그분이 검사님 댁에 따라가면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성령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따라가요. 이런 잘 몰랐죠. 거의 대부분이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가요. 성령님하고 뭐 장난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날마다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솔로몬 성전에 딱 임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과 구름 기둥이 다 엎드리잖아, 그죠? 예, 성령 임하면요 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밤에 성령이 우리한테 강타하고 임하는가? 여러분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뭘 회개해야 되냐?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네요. 제일 큰 회개가요, 하나님께 순복 안 했던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래서 딱 엎드려서요,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이 진심이 되면요, 성령님이 강타하세요. 뒤집어져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 같이 우리 사역자들 한 30여 명 같이 와 있지만은요, 저 삶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전 모토가 그예요.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제가 좀 길게 했잖아, 그죠? 지금부터 모르고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박영호 목사님이 와서 내일 아침부터는 6시, 5시 30분 되면 목사님 마치. 근데 성령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 그러지만은요, 전 그래서 5시 30분 되면요, 여러분 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요, 차가 밖에 기다린다 그러더라고. 또 멀리서, 난 그거 잘 몰랐는데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차가, 그분들은요 5시 반 되면요 가세요. 아니 저는 그거 가는 줄 잘 몰라서 가시고요, 6시 돼서 직장 갈 사람은 가세요. 저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요 내일 7시까지 할지 8시까지 할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물론 5시 반까지 하라는 그거는 제가 참조사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뭐 그래서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오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야 네 못 서겠다 그러면 저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딱 엎드려요. 오늘 저희도 저희한테 사인이 와가지고요, 12시까지 해라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 싹 다가도 제가 12시까지 해요.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강남에요 우리 친구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해 제법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성향이 완전히 180도로 반대예요. 저를 강사로 소개하면서요 그 교회가 십몇 년 됐는데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 조 목사는 저하고 성향이 180도로 반대입니다. 강사 소개를 웃기게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씀 전할 거니까 새로운 걸 먹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이틀 붕회하러 갔는데 목요일 금요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그냥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 기도는 할 수가 없대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메시지를 가서 세 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저녁만 목요일 금요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루 저녁에 두 개를 해야 되잖아, 그죠? 진짜 고민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그 6시나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7시 반에 시작하라 하고 8시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9시 좀 넘어가면은 이들이 1시간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좀 넘으면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2시간 전에 맞춰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친구지만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 그랬어요. 참조사항으로 들어야죠. 근데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네가 내가 사인 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9시, 9시 반 되면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9시나 9시 반 돼서 다 가세요. 그 전혀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제게 한 말이 있는 게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저는 성령님이 하라는 데까지 해야 돼요. 합의됐잖아, 그죠? 그래서 했어요. 11시 반에 마쳤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자기들이 안 간 거지 내가 안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이 다 끊쳐버려서. 그러니까 교회당이 어디 있죠? 저기 자야 돼요. 그 집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한 번 더 하게 앉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세 번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7시 반 되면 직장에 가야 되니까 또 길게 하는 줄 아니까 5시 반에 하니까 7시 반까지는 어떻든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요. 새벽기도 올라가서 7시 반 돼서 직장 가야 되는 분들은 저 상관없이 가시라고. 전혀 나는 아니 솔직히 제가요 그분들 가는 걸 전혀 정죄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 가는 걸 제가 전혀 우리 교인들도요 저기 우리 배 목사님 와 있지만은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건요 저는 전혀 상관 안 해요. 왜요? 아니 우리가 오후 예배는 2시간씩 하거든요. 수요 예배도 2시간씩 해요. 30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30분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역사하면 또 더 길게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 시간 되면 가면 돼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 자유의 아니 주님이 영이 자유함을 주는데 자유함을 주어야죠. 그죠? 그런데 하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그래서 7시 반 되니까요. 몇 사람이 나가더라. 아, 직장 가는 거 나가는 거 그래.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10시 돼서 마쳤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 나 10시 돼도 마치고 들어가면서 왜 아까 안 갔냐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월차 내고 휴가 내고 그래가지고 다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저는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눈치도 잘 안 봐요. 솔직히 한 개도 안 보는 건 아닌데 솔직히 눈치를 살펴요. 살피기나. 그런데 살피는 거지 딱 성령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좋아해요. 성령님만 저 좋아하면 돼요. 어떤 데는 우리 아내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여보 좀 눈치가 좀 있어라. 예,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뭐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뭐 내가 그러겠어. 그러나 성령님이 저를 안 좋아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알아요. 저는 성령님이 무슨 말 나든지 없더래요. 저보고요 아프리카 가라면 가요. 제가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가려면은 전자비자를 솔직히 받아야 돼요. 근데 항공권 내가 끊을 때 그 항공에 사서 뭐 미국에 있는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데려. 그래 난 그걸 비자를 내주는 줄 알았어요. 2016년 6월 14일 날 김해 공항에 아침 7시 반에 첫 비행기 타고 8시 반에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30분 동안 가서 9시 돼서 10시 반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다니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7시 반에 나갔는데요. 비자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 짐을 미국은 23kg 두 개를 붙여주거든요. 두 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비자 보다 그런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이 빨리빨리 저 짐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짐은 뉴욕 갔는데 선생님은 뉴욕 못 가요. 비자가 없어서. 그런데 미국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물론 실수는 제가 비자를 다 실수 못해서 안 낸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실수를 했지만 성령님 거기 다 하고 성령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요. 김포로 가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비자도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공항 직원에게요. 선생님 보는 그 화면하고 인천공항에서 가는 보는 화면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비자 없어 못 가요. 그래 못 가고 가고는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결정한다 그러려는데 이게 또 미쳤다 그러고 못 알아들으니까요. 내 티켓이 김포공항까지 있으니까 김포공항까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김포공항까지만 보내면은 짐을 23kg짜리 하나만 보내줘야 돼요. 이해되죠? 공항을 다니는 사람은 이해해요. 두 개는 국내선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개 가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미국도 못 갈 건데 그냥 보내주자. 증가까지 받으면 불쌍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짐을 두 개를 김포공항에 보내준 거예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짐을 딱 찾아 나오는데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택시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비자도 없어 그죠? 근데 솔직히 제가 돈이 많지가 않잖아 그죠? 택시를 타는데 이게 팍 달리면 요금이 쫙 올라가잖아 그죠? 그게 자꾸 신경쓰여 기분 나쁘잖아 그죠? 에이 그래서 그냥 리무진 그냥 고속버스를 탄 거예요. 갔는데 내 앞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태워주고 내가 가는데 내 짐을 빨리 집어넣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27명 타는 리무진인데 26명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앉을 좌석은 결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한 좌석 남아있는데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아서 우리 팀 가운데 이 대한항공에 있다가 정년퇴직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한항공에 있었으니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지금 인천공항으로 들어갔는데 비자가 없어요. 미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 채시거든요. 목사님, 비자 없으면 미국 못 가요! 아이고, 채시 채풀 따고 고집은 또 하여튼 뭐 그래. 내가 또 나 조고집 조시잖아요. 조시도 한식 고집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 목사님 비자 없으면 나도 못 가는 줄 알아요. 그 크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지가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차 안에 나 있는데 목사님 비자 없으면 너 나도 못 간 줄 알아요. 목사님 뭐 기도해 달라고 전화한 거죠. 목사님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를 태워줬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이신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와서 촬영하시고 하시던 분 이번에는 못 왔는데요. 이분 보고 내가 이제 그분이 태워줬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비자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래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목사님 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비자 신청할까요? 근데 내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영어 실력은 아는데 비자 신청하지 마세요. 비자 신청하다 잘못되놓으면 내가 영영 미국 못 갈 것 같은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도 내가 목소리가 적지도 않잖아. 옆에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아가씨가 이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내가 안 믿는 아가씨인 줄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하고 선생님, 선생님 핸드폰 좀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모르는 아가씨가 달라는데. 그런데 내가 핸드폰 두고 있는데 빼앗아 가버리세요 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대.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선생님 주소를 불러줘요. 부산시 수영구 강안로 28번 이러면 거꾸로 쳐야 되잖아 그죠? 저는 치려면은 28-3번지 뭐 이래갖고 그걸 또 영어로 쳐야 되니까. 하이, 근데 이 아가씨는 뭐 부산시 수영구라면 부르면 처음부터 가지고 다 치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조자 상자 아래자. 그럼 제가 저는 영어로 치려면 조자 상 해가지고 이걸 이 아가씨는 다다다닥 어머니 이름 뭐예요? 이거 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십몇 분 만에 그러고 앉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는데 이제 9시가 됐는데 선생님 부르세요 그래. 그 짐 싸놓고 그 서서 다다다다다다 그럼 거기서 10분 그한 전체 한 15, 25분 정도 해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크레딧카드 주세요. 신용카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써도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없는데 이분이 목사님
성신이 신용카드 없으면 미국에 못 다녀요. 못 다닌지 아는지 뭐 내가 알기 뭐야. 나는 모르는데. 그 내가 크레딧카드 없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 카드를 내 가지고 다 치더라. 뭐 안 되니까 또 다른 카드 내가 치더만은. 선생님, 2년짜리 비자 나와서요. 빨리 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뉴욕에 있는 그 선교사 딸 자매 그 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신용카드로 수수료 그 14,400원인가 그거 내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으면 내 14,400원이 있었는데 줬을 건데. 지가 낸 거예요. 내가 딱 엎드리니까요. 비자가 없는데도요. 인천공항 가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내주셔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미국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뉴욕에서 LA로 앉아 가야 되는데, JetBlue라고 미국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내 혼자서 앉아 짐을 댕겨가지고 갔는데, 아니,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도 그들은 또 짐값을 따로 받는 거예요. 25불 짐값을 내놔래요. 그래서 내가 25불 있지 돈을 내가 주려고 그러니까요. 캐시노, 크레딧카드 그런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 제가요. 현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내놔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없잖아요. 목사님, 신용카드 없으면 미국 못 다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만사 오케이예요. 저는 중국말 못하는데 중국 천지를 다 다녀요. 중국 가가지고요, 내 짐 뺏겼어요. 중국말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가서요, 그냥 한국말로 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나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갈릴리 말 했는지 그들의 난곳 언어를 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알아들으세요. 성령님은요, 동시통역 대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신용카드 없잖아요. 주님이 신용카드 쓰지 말아 해서 내가 안 쓰잖아요. 주님이 쓰지 마라 그랬거든, 내보고요. 내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요, 지 카드 가지고 결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불치 오지 뭐 여점에서 베리베리 땡큐 그 정도로 할 줄 알죠. 등쳐주고 가버린 거예요, 나가. 그런 일이 그 미국 사건에만 12가지가 넘었어요. 그 이야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무슨 결론은 뭐냐? 성령님께 딱 엎드리라는 거예요. 범세에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경배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사라져버렸느냐? 그 성령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발 좀 성령님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 행사는 되는데요, 성령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엎드려야 돼요. 성령이 강림하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예요. 알량한 좀 지식 좀 배웠다고 가서 박사 한 개 받아왔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사고요. 한 아까 제가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강대에 점도 못 찍어요. 그래서 뭐의 가장 큰 지식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말씀하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세요. 그때 무엇이 나오냐면은 절대 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과 그 생각이 같을 때 따라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네요. 복종은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 나를 쳐서 엎드리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해야 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생각에 복종했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세 번이나 십자가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지기 싫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령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 너희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진짜 집사님 근사님들 정말로요 성령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성령님 말씀하시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절대로 교회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 요아를 사모하여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미나답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3만 명 군대를 데리고 갔잖아, 그죠?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쇠수를 가져가지고 아미나답의 첫째 아들 우사는 그 수리를 뒤에서 몰고 첫 두째 아들 아이오는 앞에서 몰아서 그러죠. 그리고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막 띠뿌린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블레셋에서 올 때는 암소들이 뛸 수밖에 없는 암소들인데도 곧장 왔어, 그죠? 왜요? 성령님이 다스리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뛰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게 수레가 되고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는 게 누가 잡죠? 우사가 잡아서, 그죠?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쳐줘. 자, 여러분은 벗개가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맞으세요? 아니, 아니, 옷 입어, 예. 장로님이세요? 아니, 집사님이세요? 예. 만약에 집사, 뒤에서 가다가 이 벗개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겠어, 안 잡겠어요? 잡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대로 우사처럼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도 잡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죠? 여러분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왜 우사를 쳤는지.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일이 나면 물어봐요. 왜 우사를 쳤죠? 성령님이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 왜 그러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잡아야 돼, 그죠? 아니 그게 넘어지려고 처박히려고 그런데 잡는, 그런데 쳐버린 거예요. 시금방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잡아주면 서고 우리가 안 잡아주면 처박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교회 장로가 집사가 근사가 또 목사나 사모도 우리가 교회를 붙들면 교회가 서가고 우리가 안 붙들면 교회가 처박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붓기가요, 그들이 잘못해서 블레셋에 끌려갔을 때도요, 다곤 목을 치고 재앙을 내리고 당당하게 걸어나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해요? 그런데 이 시금방진 우사가요, 지가 안 잡아주면 처벽길 거다 생각한 거요. 이게 망령된 거요. 지가 안 잡는다고 처벽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없으면 이 교회가 넘어질 거 생각하고요. 자기가 돈 좀 냈다고,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 우지자지하려는 거요. 우선 맞아 죽어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우사가 뛰쳤는데 그대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세요. 그래서 이 다시 겁이 나서요, 자기 집에 안 데리고 오고 안 가죠. 이 누구 집에 갖다 놓죠?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놔요. 오벳에돔, 오벳은요 종이다는 말이에요. 에돔, 에돔의 종이다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다윗의 문지기 하던 사람이에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요, 오벳에돔이 봤거든요. 우사가 그 잡다가 죽은 거, 그걸 자기 안방에다 다 갖다 놓고 가버려서, 여러분 안방에 그 벗개를 갖다 놓고 가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지면 죽어,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잠궈버려요. 쉬, 애들은 가라. 오베데돔은 그걸 안 했어요. 애들하고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우사가 죽는 걸 봤는데요, 딱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여, 성령님이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테니까 우리를 살리만 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리만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만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게요. 딱 엎드린 거예요. 3개월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알도록 복을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 앞에 딱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제가 성령님께 엎드리는 신용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엎드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엎드리는 신용을 하려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바짝 엎드리잖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가서 바짝 엎드려요. 엎드리는 신용 많은데도요, 하나님이요, 점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죠. 그분을 그분답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는데요, 그분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기도요, 그분께 묻지도 않아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전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가 낑낑거리고 하다가 결국은 좌절해. 그러면 옆에 쳐다보다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한테 좀 구해라, 내한테 좀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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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그죠? 정말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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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예요. 좀 내 좀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인정해라. 야, 내가 네 도와주러 네한테 왔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자기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내 실패하고 사단한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터지고 전부 여지없어. 아이, 왜 의지가 없어요? 그분을 좀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자. 사단이 얼씬도 못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냐, 영원히 멸망자,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누보다 크지, 아무도 아버지 손자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요. 아멘. 그분을 좀
그분답게 섬겨야죠. 그분이 이번에 우리한테 부어주시겠다는 거요. 그래서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기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하고요, 몸을 깨끗이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이 안 오면요, 여러분은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저는 그분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 앞에 엎드려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 말 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을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러나요, 저는 저 온 신경이 그분께 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조금 좋아해요. 요놈 써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성령님께 능력 좀 달라고 그랬다가요, 성령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이 같은 놈 많이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 무슨 소린데? 내한테 능력 달라고 와서 구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야. 능력 주면 잘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능력 줘봤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놈은 능력 주면 타락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요, 내가 타락 안 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능력 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그냥 가서 엎드린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기회를 줄 때마다요, 바짝 성령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가서요 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앞뒤 안 보고 가서 내지를 해요. 솔직히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만져주셨고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결심을 따가지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딱 성령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고요,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진짜 신나는 거예요. 이야 하는, 저는 제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러고 나서부터요, 진짜 매일 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잠을 안 자도요 기쁘고요, 어떤 데는 안 먹어도 기쁘고요. 그냥 우리 같이 있는 사역자들이 그게 정인이에요.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이걸요, 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 모세처럼 살기를. 그래서 모세가 다 내는 이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씨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면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부어주고 다 그렇잖아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영훈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번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이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신종하라. 바짝 딱 엎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안 자도 안 죽어요. 죽으면 내일요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간 거고 뭐 장례 치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뭐 몇 분 돌아가시면 단체로 장례를 치러드릴 테니까 축제죠 뭐.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야죠. 예. 저는 우리 박영 목사님 보면 얼마나 또 이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이 나라는 또 금식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고 강조가 살아야 되겠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야 되겠고 열방의 백만 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고 근데 연세는 들어가시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주님한테 금지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저도 목을 비틀어갖고 네 번이나 보내잖아요. 제가 진짜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 자는데 막 강조를 도와라 그러지. 그냥 좋게 말하면 제가 안 들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 소리 들으면 바짝 엎드려요. 솔직히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딱 엎드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좀 봐줘요 저를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엎드리세요. 아멘. 그럼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만 엎드려도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바뀌어도요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강주 변화돼요. 120명이 그 로마를 복음화 시켰는데 120명이 넘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이 좀 더 줄일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꼭 받으리라. 이번에는 주님 안 주면 내가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다 전심으로 자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찾고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안 가리라. 이번에 안 받으면 내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요 성령이 강타하지. 그 갈급함 가운데 그 준비된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찬양 한 곡 하면서 헌금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헌금하셨던 분들은 이 헌금을 올려드리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처럼 우리 남자분들은 헌금하고 나서 위쪽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밑에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면요 좀 위쪽으로 올라와도 됩니다. 오늘은 이 부산에서 또 두 팀이 더 왔어요. 어제부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왔는데 우리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도 좀 나와서 이제 산에서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혼자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분들에게 좀 풀어서 주십시오. 흘려보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요 좀 흘려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안수를 내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고구마 설명을 조금 하고 헌금 준비하시고 안수를 내주는 거는요 여러분 그 펌프 있잖아요. 이게 져서 물을 올리는 거요. 그 빈 걸 아무리 져서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 마중물을 갖다가 부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마중물을 부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 펌프를 어떻게 져서 해야 돼요? 천천히 져서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빨리빨리 져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수를 해주면 내가 간절히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안수 머리에 손을 그렇게 대줬는데 네가 하려면 해보고 네가 뭐 그러면요 물만 시게 내려가 버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안수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을 한 그릇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요 내가 졌으면요 처음에는 흙탕물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졌으면 저 밑에 있던 생수가 터져나와요. 생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제가 정가원 목사님 그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100% 동의해요. 강도가 그 집 가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들어왔는 거야. 자기 어린애들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가만히 있으면 이 다 빼앗기고 다 죽는 거잖아. 그죠? 기회를 받아가 손을 탕 친 거야. 칼이 딱 떨어져서 이제는 그러고 강도하고 딱 붙은 거예요. 강도가 칼을 잡으면 이 집안 식구는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그죠? 이 자식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게 성령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그 마음을 간절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옛날에 소나무 하나 뽑아야 성령이 만든 그 소리가 나온 거야. 그만큼 간, 소나무 뽑혀 안 뽑혀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뽑혀. 근데 얼마나 밤새도록 자꾸 흔들었던지 그게 뽑혀.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자꾸 흔들다가 그게 뽑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 딱 쳐뱉기 때문에 그때 방언이 빵 터지더래. 그래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방언 터진다 그 소리가 나왔던 이유가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고 받아놓으면요 이걸 장롱속에 안 갖다 여놔요. 그러고 나면은 내일 모레 그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령님한테 물어서 제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식성에 할 때는 저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허락해주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게 알아야죠, 그죠? 지식의 은사는 어떻게 해 나타나는 거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영분별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게 능력 행하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다가 그래도 뭐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알고 쓰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 가르치시고 쓰는데 저 산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공짜로, 주님이 공짜로 주기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간절히 만나, 내가 너희 신뢰한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자기에게 준 그 신뢰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사모하세요.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 마십시오. 구하면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믿으세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솔직하게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10시인데 제가 보통 12시, 11시, 12시까지는 하는데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이 정도 하고 기도를 좀 가죠. 이제 탁구 치다 허리를 아팠는지 기도를 이렇게 해줘서 허리가 아팠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오늘 전주 죽는다 그래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또 우리 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 깨끗한 그릇에 주여 내 그릇이 들어오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가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냐, 내가 순종할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게. 그렇게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 안 주겠어요? 주시고요, 진짜 놀랍게 쓰셔 하나님. 아멘. 400장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도, 40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